저는 조이의 차를 타고 예리의 노래를 들으면서 슬기의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고맙고 이해해줘서 고마워. 우리 같이 한 시간 이제 듣는데 참 많은 일이 갑자기 막 이제 2016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돌아보면 우리 이렇게 노래할 때 세상을 다 가진 듯해 수많은 길이 있고 다른 하루를 살지만 철부지처럼 좋아하는 것을 해보자 때로는 흔들리고 우울할 때도 있지만 서로 의지하며 오늘도 행복하자. 힘든 하루 끝에서 투정만 부리다가도 너의 눈을 볼 때면 뭔가 사라지는 것 웃음이 많은 해맑은 아이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가끔은 눈치 없이 웃기도 하지만 정말 순수하고 착한 아이니 부디 예뻐해 주세요. 아침에 예리가 학교를 가는데 옷이 너무 쭈글쭈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려줘야겠다. 다른 하루를 살지만 옷을 입고 좋아하는 것을 해보자. 때로는 흔들리고 우울할 때도 있지만 서로 의지하며 표현한 곡이고요. 노래를 들어보시면 두두한 여자의 뚜깍뚜깍거리는 환호 소리, 찰차 소리 이런 게 집으로 가는 길에 꽤나 가끔씩 마주치던 너 같은 버스 옆자리 함께 앉게 돼버린 우리 어색한 순간 아 어떡해 어떡해 그냥 자는 척해야 할까 하던 그때 네가 건넸던 한마디 떡볶이 먹고 갈래 거기 진짜 맛있대 깜짝 놀라서 왠지 나도 모르게 너무 활짝 웃어버렸어 떡볶이 먹고 갈래 이제 우리 친구 심심해 더 하겠어
빨리 저희 그러면 다음 라이브 무대